1987년 6월 전국 대학가는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뜨거웠습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위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6월 중순 들어 시위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시위에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 전두환 대통령과 군부 등 당시 권력 핵심부가 비상한 조치를 내립니다. 작전명령 제87-4호, 계엄령에 따른 소요진압 작전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움직이는 부대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군.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전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문건 작성 날짜는 87년 6월 19일. 작전 실시 날짜는 빈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작전 명령이 하달된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오성윤 감독. 그가 속한 706 특전 연대에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그 시위 준합 훈련을 연대원들이 그 연병장에 꽉 차가지고 그냥 다 집결해가지고 뭐 학익진이다 무슨 진이다 그러면서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훈련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막 박살 박살 막 그러면서 곤봉 휘두르고 뭐 대형을 갖추고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이른바 충정훈련이란 이름의 소요진압훈련이었습니다. 병사 70당 75발의 실탄과 3일치 비상식량을 휴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무기고로 데려가서 실탄을 빼서 각 육공 트럭에 그 실탄 박스를 몇 개씩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 이거는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실제 어디 출동을 하는구나 막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706 특공연대는 39사단에 배속돼 마산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출동하는 지역은 마산이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 저는 더 공포에 휩싸인 거죠. 그때부터 약 3일간 군화도 벗기지 않고 군복도 벗기지 않고 침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 잠을 안 재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근 3일 동안. 그리고 막, 그리고 훈련은 계속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악에 바치는